김유리의 서브 올라갑니다. 네, 레이첼 쫓아가나요? 박정아 3단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찬스볼 한지연, 조성아 가운데 다시 한번 루크. 아, 네. 박정아 선수가 전이인데 따라가서 2단 연결을 힘들게 했거든요. 3단을 너무 낮게 넘기는 바람에 1대 7 조성아 올라갑니다. 가운데 데스티니 막혔습니다. 동점 블로킹. 아, 자 지금은 사인 맞지 않았어요. 네. 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한국 생명이고요. 아 여기서 동점. 네. 최선조 올라갔어요. 루크. 자 김희진 디그입니다. 동점 찬스 왼쪽에 잡힙니다. 네. 김수지. 아 5세트 김수지 타임. 선아의 서브. 박유아 싱글 토스 3단 보냅니다. 동점 기회는 IBK 김선희의 선택. 쏙! 득점이에요. 동점. 자 이전에 김유리 선수 줬을 때 블로킹에 걸렸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에서 또 줄까 했는데 네. 아주 적절하게 기습적으로 잘 사용해줬네요. 최선아의 서브 박유화 올라갔어요. 루크의 스파이크 터치아웃 직선적으로 데스티니 스파이크 득점이에요. 13대 13 자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길게 안쪽이에요. 들어왔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스페셜 비디오 판독을 쓰겠죠? 네, 그렇겠죠? 네. 자, 데스티니의 서브, 엔드라인의 인인지 아웃인지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자, 이 판독이 오늘 경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요. 판독 결과 점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자, 아, 정심으로 판독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딜레이 워닝, 지연 경고를 한국생명 벤치에 주고 있습니다. 14대 13, 기업은행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데스티니 서브. 가운데입니다. HL 막혔어요. 경기 끝, IBK의 승리입니다. 정말 오늘 힘들게 경기를 가져간 기업은행이고요. 네. 비디오 판독이 결정적이었고요. 네. 지금 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허무하게 경기가 끝났어요.